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되게 어렵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내내 계속 행복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지루한 시장에 계속 연속이 돼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요. 뭐 주식이라는 것들은 항상 그래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단기 조정에 들어왔고요. 우리가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미시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라는 걸 보는 게 맞고요.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그날 공급망에 대한 재앙들이 전 세계에 짓누르고 있어요.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에너지, 유가, 뭐 기타 등등 뭐 곡물 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산업의 재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미국 시장은 뭐 S&P 같은 경우 다우존스 같은 거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와 동행하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한 수급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 그다음 신용 물량에 대한 급증, 공매도에 대한 활황, 그다음에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에 갈수록 대주주들의 회피 물량들이 많이 더 출회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녹록하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첫 번째 하나는 얼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이는 뭐 사람이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의 떨어지는 추세는 거의 3파동까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2파까지는 나왔거든요. 하락 3파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을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분간은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좋고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더 단가를 낮춰서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분기 12월까지는 조금 시장이 더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현금 수익 난 종목은 다 수익을 챙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쓰시면 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산의 배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금과 은은 12월 4분기 때는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뭐 최근에 금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은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과 은을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레벨단이 보이는 자리니까 우리가 현물만 보는 게 아니라 ETF 쪽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자산의 배분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곡물, 뭐 에너지 이런 섹터들 자체를 ETF 쪽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가장 걱정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종목일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많이 궁금하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2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데요. 첫 번째 상담 시간은 스터디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2부 때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스피드 상담이 진행될 거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이렇게 찾게 통쾌히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여기 삼형 S&C. 네, 삼형 S&C 사셨어요? 예. 몇 숫가구 기준은요? 14,400원, 45%. 아, 많이 사셨네요, 그죠? 근데 이거 지난주에 제가 저기 멘토님 거 보고 그 이스트소프트 경동제약 국보 신유제약 이런 거 엄청 수익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상담하시면서 이거 갈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해서 진짜 많이 수익 봐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번주에 이거를 상담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멘토님께서 이건 이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11,600원인가 그 사이에 오면 매수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봐라.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사셨어요? 샀어요. 그래서 이게 이 상담 시간은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지금 상담하는 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상담하는 거라 네. 이거를 뭐 그 판단을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분의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거라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같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네. 올라갈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예, 예. 왜 빠질까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는 것도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왜 빠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지수가 밀려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지수가 빠질 때 이 예.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죠?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맞죠. 그러면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겠죠. 왜 그러면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뭐 신용 물량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규주다 예. 보니 이 종목은 네. 그 바닥을 잡는 기술적 분석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분석하는 툴은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거는 기술적 분석이 더 빨라요. 뭐 실적 네. 베이스나 모멘텀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리대를 보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냐 떨어지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저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 제가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네. 회사, 이제,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온도, 습도, 뭐, 센서, 먼지, 네. 미세먼지 센서, 개발 제도, 네. 뭐, 다 좋고, 뭐, 납품도 잘하고, 실적도 괜찮고, 네. 그리고 신규 인수 때문에 외국인이 수급이 딱 붙었는데, 네. 그 이후에 수급 상황이 빠지지 않고, 지금 그, 코스피, 저기 뭐지? 지수가 흘러내려서 같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네. 생각해서 그 밑에 그 빨간 그러면 그 이제 그 이게 답이 나왔네요. 지금 그 시청자님 얘기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내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11,600원 정도를 깨지 네. 않으면 네. 다시 살짝 반등을 조금 더 네, 잠깐 좀 낮추면 안 될까요? 해서요. 그게 단가 낮춘다는 거는 네.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에 사는 게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나만의 원칙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중이라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면 돼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분은 뭐 10% 사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20% 사는 사람도 있고 10%만 사도 무서운 사람이 있고 100% 사도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신 거잖아요. 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은 내가 해야 되고, 난 100%, 이 종목 어느 사람은 10% 사도 막 두려운 사람이 있고, 100% 네. 사도 괜찮은 분이 계셔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분석을 다 했어. 근데 그 분석에 맡겨서 내 자신을 믿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맞죠. 근데 이게 설령 떨어진다 그래도 내가 네. 판단한 거에 대한 미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 떨어지면. 그럼 그렇죠. 거기서 내 가치를 갖고 오면 돼요.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뭐가 부족했던 거구나 라고 네.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해보는 거죠. 아.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테크니컬, 네. 네. 테크니컬 부분을 지금 네.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 저도 전문가로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말씀하신. 네, 왜 그러면 제 말이 다 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을 수 있고, 근데 뭐냐면 융통성을 가져야 돼요. 실시간의 변화에 대한 시세를 잘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건 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네. 형립이 안 되면 또 멘토님이 살아겠어요. 멘토님이 이거 좋다 그랬어요. 아, 또 전문가가 이게 좋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생 네. 끌려다녀요. 네. 맞죠. 그러니까 내 기준을 잡고 내 판단에 하에 매매를 네. 하는 거죠. 그게 매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자리에 기술적으로 월요일에 양봉 하나 들어와요. 아, 예. 왜 그러? 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와요? 일단 은봉 네. 다른 거 하나 둘 세 개 해서 저점 찍었으니까 은봉 세 개 나왔으니까 사람 심리적으로 양봉 들어올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양봉 들어올 수 있을 그래서. 확률이 크니까 네. 16,000원, 17,000원까지 홀드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홀드 할까요? 그대로? 네. 제가 일하면 홀딩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할 거예요, 할 건데요. 네. 제가 원래 멘토님 보고 분석해 보고 네. 저는 최대한 남의 불행이 저의 행복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장사를 최대한 맞춰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16,000원 맞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 뒤에 전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예, 엔지니어링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7,300원에 30%요. 아,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 되게 좋은데. 그 되게 좋은데 28,000원을 뚫고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가겠죠? 가요. 플랜트 자체가 아니, 나쁘진 않아요. 예, 지금 에너지. 아니, 뭐 실적도 네. 멕시코에서 뭐 투주도 하고. 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하고. 예. 근데 이 종목은 예, 예. 우리 이거 좀 알아야 될 거는 얘가 예. 시총이 되게 커요. 시가총액이. 예, 예, 크죠. 덩치가 크잖아요. 예. 그럼 덩치 큰 사람은 빨리 가요. 뭐 천천히 엉금엉금 가요. 이렇게? 뭐 천천히 가요. 예,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이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수익을 못 내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가더라도 엉금엉금 가요. 그게 뭐냐면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네. 업황 자체가 되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도 좋고 그냥 에너지 관련들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 플랜트 쪽이 되게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주하고 하반기는 정유주하고 가스 막 관련주들, 석탄 관련주들, 그다음 전기, 원자력, 그다음 이 플랜트 쪽이 되게 좋아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시장 대비 좀 강한 거예요.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와 삼성 엔지니어를 봤을 때 어느 주가가 지금 좋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더 좋죠. 예, 예. 왜 그럼 삼성전자 계속 빠지잖아요. 예, 예.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계속 빠져요. 예.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글쎄요. 뭐...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이쪽이 더 좋은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예, 예. 업황 자체가 공급망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 플랜트 예. 쪽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바꿔야죠. IT 쪽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계속 끌고 와도 돼요. 추세 매매해요. 그래서 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좋아요. 이거 보면 빨간 막 한 게 있잖아요.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왜 들어올까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오겠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좋으니까. 예, 예. 예, 그렇게 우리는 대형주를 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떨어지는 것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28,000원 넘어가면 위에 많이 열려 있어요. 28,000원 넘어가면요? 예, 이게 사이클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건 월봉이라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회사의 모멘텀, 그다음에 밸류, 그다음에 가치, 성장성 모멘텀보다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의 관심도, 트렌드가 더 수익을 내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저는 이번 4분기 이후까지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요? 네, 저는 35,000원까지 제가 이거 갖고 있다면 한 예. 35,000원까지는 월봉의 저항 때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중요합니다, 웬드님.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네, 코스메카 사셨어요? 예, 14,650원에 네. 10%요. 아, 잘 사셨는데?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에 멘토님 강의 네. 듣다가 네, 네. 제로점이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아, 제로점 그거 되게 제로점 배웠었어요. 예. 예. 지금 제가 예. 이게 차트를 막 보는데 예. 이게 15,000원 정도에 이게 제로점이 잡힌 건가 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 갖고. 네, 네. 제로점은 되게 중요한 거를 제로점이라 하는데요. 네. 이거는 검색창에 막 조회에서도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예. 주식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 단어로 만든 게 제로점인데 제로점은 지지 라인에 그러니까 위에가 걸리는 건 3,000장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가총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뭐 워런 버핏이 하는 뭐 중장기 가치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시가총액 가지고 매매의 방법이 달리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네. 1,600억짜리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겠죠. 왜냐면 가볍기 때문에 탄력이 되게 좋아요. 네. 그죠. 근데 대형주는 어때요? 무겁죠. 무겁는데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탄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살 수가 없는 종목이 된 거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제로점이라는 건 뭐냐면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할 때가 더 좋아요. 시가총액 큰 종목을 가지고 제로점 잡아가지고 지지라인을 정확히 잡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 제로점이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이런 네. 그 제로점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포지션에서 더 좋아요. 얼마만큼 세 번에 자리를 잡아놓고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냐 이게 제로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건 시가총을 봤을 때 시가총을 봤을 때는 이 종목들은 그 모멘텀보다는 그 수급에 의해 트렌드대로 움직여요. 화장품 네. 관련주는 화장품 섹터가 좋아할 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네. 이 이슈가 적용이 돼야만 주가가 움직이는 트렌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점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점에 쓰리 네. 바닥이나 그 제로점 중간의 가격을 지지해 주는 걸 제로점이라 그래요. 세 번의 가격을 떨어지지 않고 잡아주는 거. 근데 이 종목 가볍잖아요. 네네. 가볍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 차트 매매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로점 매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네. 거래가 더 중요해요. 지금 네. 소강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왜 움직이지 않아요? 거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안 들어온 거는 지금 시장에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데도 이런 종목들은 매집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봐야 돼요. 근데 네. 매집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갖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네. 2만 원까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19,000원, 예, 요까지는. 네. 껍데기라 그래요. 지금 거래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내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것 때문에 바로 세게 들어 올리면 막 10%까지 올라와요. 이게 탄력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탄력이 강해야 돼요. 근데 한번 올라갈 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만 한번 올라갈 때 이 탄력이 얼마나 세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탄력이 있는 종목이라 금방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 시세가 빠질 때 우리가 다른 거 볼 게 없고 거래가 실렸냐 안 실렸냐만 보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거래가 실려지 않기 때문에 위에 껍데기예요.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 강하게 올라가니까 19,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원수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기업은행. 기업은행 썼어요? 좋은데. 네. 11,250원에 35%요. 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금리 올라가고 네. 뭐 테이퍼링 얘기며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이제 금융 개통이 하나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잘 선택하셨어요. 생활의 아이디어거든요. 전체적인 게 이 기간을 오랫동안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은행 중에 좀 제일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예. 은행들은 네, 특히 한번 특히 봤는데 네. 어떻게 끌고 나가면 더 제가 좀 더 좋을까요? 차분히 설명 잘하시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의 아이디어인데요. 가장 중요한 네. 건 뭐냐면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 은행 쪽에 호황이 돌 거고 그다음 배당주들이 은행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배당의 성향이 강한 외국인 기관들이 은행 관련주, 그다음에 증권주, 뭐 보험 관련주들 되게 많이 사요. 그다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미국의 테이퍼링,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은행 관련주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포트에도 하나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업은행, 뭐 신한유주, KB금융, 뭐 여러 가지 되게 좋아요. 은행 섹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연말까지는 끌고 갈 것 같아요. 12월 달까지. 네. 그때까지는 끌고 가면 어떨까요? 네. 시장이 빠져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의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13,000원까지는 볼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13,000원까지 홀딩하는 의견 드릴게요. 수급이 되게 좋고 네. 배당 성향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지. 말할 네. 것도 없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그리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쌍그리 같이 매매,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네. 좋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려도 이런 배당 성향이 강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어서 12월 달까지는 업종의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이라 해도 금융주 관련주나 증권주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 잡고 그다음에 12월까지 들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멘토님. 네.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IHQ. 네. 제가 상담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 이제 네. 조언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엔터주들이 물론 잘 올라갔지만 아,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제가 멘토님 말씀 듣고 제가 네. 잘해서 수익을 좀 올렸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 바이오랜드. 현대 바이오랜드 사셨어요? 네. 예, 예. 32,000원에 30%거든요. 어, 높네요. 그죠? 네, 네. 한 이거 가지고 있는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그 정도. 네. 첫 종목 샀던 게 지금 이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멘토님. 한 걸 많이 보거든요. 공부도 네네. 좀 하고 요즘은 네네. 그래서 현대 바이오랜드가 원래 그 SK 바이오랜드에서 네.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화장품 1등 회사로 그때 당시에 네, 원료 쪽에 예, 예, 예. 해서 이제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물론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네. 떨어진지 아는데 네. 요즘 초점 찍고 해서 제가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허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네.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 자체 우리가 쫙 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종목의 성격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업종의 섹터를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수급의 변화, 그러니까 업종이 지금 어떠냐라고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 업종 자체가 뭐 의약품이나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원료 쪽이나 이쪽 업적 섹터가 다 안 좋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차피 가격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기를 많이 이렇게 주가라는 것들 인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뭐 인기 있는 뭐 제품 있다 그러면 서로 살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이쪽 섹터 자체가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체가 관심이 아직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냥 어느 쪽이냐 예. 뭐 2차 전지나 엔터나 뭐 여행 관련주나 뭐 원전 관련주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OTT 관련주나 뭐 이런 쪽으로 막 사람들의 매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판단을 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성격이에요. 이 돈이 나한테 급한 돈이냐 급하지 않는 돈이냐라는 것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 종목은 그렇게 급한 돈은 아닌데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네. 그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자꾸 이게 신경 쓰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걸 팔았다고 치고 다른 걸 샀다 팔았다고 하면 손해가 컸을까요? 손해가 커지 않았을까요? 더 컸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을 하고 다른 거 샀다 팔았다, 산다 팔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잖아요. 만약에 그 손실이 작다면 저한테 전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생활이 바뀐다는 거 주식을 보는 관점이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봤을 때 어차피 지금 팔아서 이 손해가 많이 크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걸 버려 가지고 다른 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멘토님. 네, 네.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엔 이제 멘토님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저점을 나왔어요. 찍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죠? 나왔어요. 저는 볼 때 저점 네. 나왔어요. 저점이라고 좀 나왔어요. 예, 반등을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멘토님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시간은 제가 막 장기적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25,000원이요. 아, 25,000원이요? 네, 거기 보고 이제 판단해야 돼요. 거기서 더 사도 돼요. 만약 25,000원 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더 사면 돼요. 그게 뭐냐 피라미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벨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는 아까 선생님처럼 막 가격대가 있을 거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본전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게 25,000원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소화를 시켜줘야
거래가 붙어야 거기서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까지 홀딩하면 기술적 반등이 와요. 거기까지는. 거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 트렌드, 이 재료와 이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대 낙폭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2만 5천 원까지. 2만 5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많이 사람들 기다려가지고 네. 지금 여기 막 난리 났어요. 물타기를 지금 네. 해도 될까요? 네? 물타기를 해도 될까요? 아, 아니면 그때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지금 냉정하게 혼 좀 내드릴까요? 냉정하게 뭐 소문을 내드릴까요? 내가 지금 네, 이거 한번, 판단을 못하는데 네. 내가 지금 네. 이거 올라갈지 떨어질지 판단을 못하는데 나중에 네.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살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고 앞으로도 주식은 매일 열려요. 10년 후에도 열리고 네. 근데 오늘 내일 모든 걸 바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해야 되겠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혼내버릴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혼내면 제가 딱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손해볼 바에는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 돕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좀 주식을 알 때 그때 조금 더 투자 매수를 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잘 컨설팅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정다운 종목이고요. 정다운 사셨어요? 네, 3,690원에 35%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거 정치 테마라고 사신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네, 많이 지금 빠진 상태고 네. 지금 테마군 내에서도 좀 흐름도 약하고 네. 아, 이거를 이제 좀 다른 종목도 좀 많이 빠진 상태라서 네. 종목을 한번 교체해봐야 할지. 근데 보통 교체하면 항상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주식이라는 건 진짜 어려워요. 네. 저도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봐요, 저도. 네. 근데 안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손해를 네. 많이 봐요. 근데 결론은 네. 뭐냐면 예.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청자하고 차이 딱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든 복구를 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손해는 무조건 볼 수 있어. 타이슨이 권투하면서 한 대도 맞지 않지 않나요? 그죠? 예. 같이 맞으면서 막 결국은 강펀치를 날리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핵심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렇게 이게 막 권투를 하는 것처럼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덜 아프게 맞을까? 또 맞아본 사람들이 또 잘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손절을 잘해야 돼요. 근데 손절이 안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손절을 못 한다면 이 종목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다 알아요. 뭐 기업의 펀드멘탈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 후보자의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는 막 급락이 나와요. 네. 아시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 이게 잘못됐으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네. 희망 회로가 먼저 들어와요. 네. 이게 네, 막 급등을 해가지고 3,000원을 샀으니까 4,000원, 5,000원 갈 거야. 이 희망 회로만 막 돈단 말이에요. 그러기 네. 때문에 떨어진 걸 인정을 안 하려 그래.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종목을 잘 테크니컬한 부분으로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대응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팔고 나면 올라가면 막 화나고, 그죠? 예. 맞아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아니면 네. 떨어지면, 와, 그때 팔 거라고 후회할 거고. 아, 그냥 전 매수 거면 그냥 바로 매도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예. 이 종목 더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올라와요. 아, 네네. 예, 근데 시간이 고통을 많이 줄 거예요. 올라오기만 한다면 뭐.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한 번은 올라와요. 근데 그때 잘 팔아야 돼. 그걸 못 팔면 진짜 네. 후회를 많이 해요. 연태까지 정치 테마들 보면 거의 끝날 무렵이거든, 지금요. 인맥주를 네네. 엮였던 종목들, 정책주는 아직 좀 살아있어요. 근데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인맥으로 엮여갖고 막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그 시기가 되게 빨라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탁 튀어올랄 때 팔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없다 그러면 약 손실일 때 손절하고 나오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더 큰 손해를 네네.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시기가 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내가 이거 테크니컬 부분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예.
이게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이 안랩이라는 종목이에요. 정체 테마로 이렇게 예.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네네. 보셨죠? 네. 혹시 이 종목 움직이는 패턴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번 막. 여기 봐봐. 여기 막 급등하고 막 산을 만들고 어때요? 예. 다시 급나가죠. 여기도 네네. 또 급등하고 급나가죠. 급등하고 급나가죠. 네. 이렇게 타임을 놓치면 이렇게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등 들어올 때 손실을 줄여가지고 네. 하지 마세요. 그게 저는 네.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돈이 많이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변동성이 큰데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나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반등이 들어올 때 좀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네, 매수가까지 뭐 기다리지 말고 좀 반등이라도 나오면은 저는 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 저는 내가 지금 시청자님이라면 네. 아 이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도 빨리 치지만 떨어질 때도 급락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네. 막 급등하잖아요. 막 장중에 20%씩 올라가잖아요. 네네. 막 20%씩 올라가 이런 종목은 막 테마로 붙어가지고 막 시세가 많이 나면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네. 또 안 돼요. 또 일하실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저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직업이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 알람을 걸려놔서 3,300원 네. 이상 들어오면 알람 오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때 와서 네. 탁 파세요. 알겠죠? 3,300원 네, 위로는 그냥 매도 의견. 저는 매겨할 거예요. 예. 네. 아, 잘 예. 대응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팀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공유해서 전화 주셨어요? ED요. ED요? EG? EG,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17,300원에 20%. 잘 사셨는데요? 아, 예, 직접 샀어요? 어제, 예, 직접이요. 어, 잘 하시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어제 거래가 확 들어와가지고 네.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좀 움직일까 했는데 또 어제 또 바로 밀려서 이게 네. 대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네. 이제는 네. 왜 움직인지 알죠? 가스값 때문에 가스값들이 네.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천연가스값이 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을 볼 때는 해외 원자재 가스 가격들 천연가스 가격을 잘 봐야 돼요. 그거 혹시 네. 아세요? 네, 그러니까 원유값이라든지 네. 막 가스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네. 약간 가스값들이 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거 아시죠? 네, 네. 약간 조정이 들어왔어요. 천연가스 가격들이. 그다음에 이게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뉴스페이퍼를 잘 봐야 돼. 이런 종목들은 아. 테마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중국의 막 가스가 뭐 왜 최근에 막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던 거는 미국산 그 수입을 했잖아요. 가스를 중국에서. 그런 것도 뉴스페이퍼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는 가스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원자재 쪽들 잘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이게 지금 19,000원 이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19,000원? 저는 그 이상을 본다고 봐요. 파동은 네. 여기가 왜 그런 매물이라 그래요? 혹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아까는 모멘텀인 네. 부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건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을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네, 저항대라고 그래요. 월봉으로 네. 싸서. 네, 저항대 있잖아, 저항대. 네, 네. 이게 보면 여기 파란 선이 뭐라 그러면 저항이라 그래요. 월봉의 저항이라 좀 단단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아. 요 가격에서 윗꼬리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거래를 봤을 때는 다시 위쪽으로 트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19,000원 넘어가면 위에 한 번 더 레벨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트레이닝 관점이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갈 거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날도 하루에 막 25%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짧게 치는 게 훨씬 더 트레이딩 하는 게 더 좋아요. 아, 변동성이 크니까 단기로. 장중에 막 급등했다가 막 급락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등했을 때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또 급등하 팔고 이렇게 졌다 폈다 하는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아, 왜 그러면 이게 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면 턱 치고 팔고 반 팔고 있다가 떨어지면 또 반 사고 또 이렇게 줬다 폈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모멘텀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000원 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살짝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밀릴 때는 거래만 잘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거래가 실려서 나오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시 추세를 돌려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19,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반이라 팔고 수익을 챙기면서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유니드요. 유니스요? 유니드. 아, 유니드 사셨어요? 매수가의 네. 비중은요? 13만 7,200원에 30%요. 아, 이거 추천 받으셨죠? 네, 그래갖고 비슷하게 산 14만 7천을 처음에 사갖고 네네. 네, 15% 사도 15% 물 탔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이게 별 안 좋은데. 안 좋아요? 네.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이 주가라는 것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떨어져요. 뭐 가구 네, 쪽, 뭐 이런 쪽 업황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 이유는 돈을 네. 잘 번다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트렌드가 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트렌드 매매라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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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돈이 그쪽으로 몰려요. 그랬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네. 시세가 돌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이거 4천만 원짜리가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 3만 원부터 시작했죠.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네. 올라왔어요? 딱 얼마까지 16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이 얼마예요? 13만 8천 원에 팔 건데. 저는 여기서 안 살 것 같아요. 왜 안 사냐? 예. 밴드가 없잖아요. 폭이. 아니면 뭐 밑에서 사면 살더라도 위에서는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위쪽에서는 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생각해 보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시장이 되게 좋던가, 그죠? 이 회사에 네. 정말 큰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막 거래가 붙어가지고 막 강하게 주가를 네. 끌어올린다든가 이런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안 좋으니 이런 종목은 네.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 살짝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팔아야 돼요. 얼마죠? 저는 13만 원 정도에 팔 것 같아요. 이 종목 밑으로 더 빠져요. 아, 네네. 저는 더 빠질 거라고 봐요. 더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거의 고점 찍은 종목들은 거의 평균 통계를 내보면 40에서 60%까지 빠져요. 근데 가격이 싼 거는 결국은 올라가요. 리사이클이나 해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샀냐에 따라서 시간을 좀 올라가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은 항상 싼 것만 사는 거예요. 절대 비싼 거 안 사요. 외국인이 왜 지금 파냐? 비싸기 때문에 사질 않아요, 걔들은. 밑으로 빠져야 사요. 밴드폭이 있어야만이.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밴드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러면 더 떨어져요. 그러면 고점 대비 얼마까지 빌리냐? 4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13만 원까지 이번 한 10월 달 말까지 좀 올라갈까요? 제가 그거 알면 제가 사지 않을까요? 아. 내일 일어날 일을 제가 그러니까 저는 예측할 뿐이에요. 예측하는데 예측이 네. 빗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막 아침 네. 9시 되면 막 생선들이 막 뛰어서 막 시세가 막 움직여요. 그럼 이게 네. 오늘 2시에 몇 시에 얼마에 끝나라고 물어보는 거는 네. 조금 제가 그런 능력은 없어요. 네. 그 능력이 된다면 제가 2시 10분에 3만 원 갈 겁니다. 5만 원 갈 겁니다. 이거 맞춰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네.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차트상으로 봐서는 이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네.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니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지금 팔까요? 저라면 팔 것 같아요. 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3일 갖고 있고요. 3일 사셨어요? 네, 예. 아, 이것도 힘든 종목인데. 매수가 비중은요? 7,76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판단해서 그냥 예, 좀 전략주인데요. 그냥 좀 예. 이런 것들 테마주는 안 건드리는 게 나은데. 네. 예, 뭐 정치 테마나 뭐 이런 정책 테마나 이런 테마는 정말 손절이 있잖아. 손절. 이런 거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이 회사에 돈 잘 벌어 필요 없어요. 뭐 이 회사가 뭐가 좋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세력들이 얼마만큼 사주냐 파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종목을 할 때는 내가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이 안 되면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손해봐요. 네. 맞지 않을까요? 그럼 네.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저 지금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지금 네. 네. 반등은 얼마까지 나올 것 같아요? 8,000원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안 나와요. 그것까지는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꼭지라고 그래요. 머리끝 하락파동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그게 군중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더 볼 게 없어요. 뭐 이 회사에 뭐 EPS나 퍼나 뭐 아바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이 지하철에서 내가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한 사람이 쳐다볼 땐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열 사람이 나오자마자 다 하늘을 쳐다보면 나도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겠죠. 예. 쳐다보겠죠. 다들 쳐다보니까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패턴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잡아야 되냐면 이 흘러온 그래프의 패턴들을 잘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고점들이 어때요? 저기 잘 봐봐요. 여기 잘 보면 고점이 어때요? 이렇게 보면 머리 위가 자꾸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왜 내릴까요? 올라가야잖아요. 여기는 올라가잖아요. 고점들이.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고점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고점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고점도 얕다는 얘기예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7,000원짜리예요. 저는 7,000원짜리면? 네, 7,000원짜리면 팔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손절이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 내가 내 생각과 틀리면 바로 손절해버려야 돼, 기계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결국은 손해보세요. 아, 맞잖아요. 결국은 손해보신다니까요. 잠깐은 플러스 계좌에 플러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팔지 못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 이번에 7,000원 넘어가면 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가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KC 그린홀딩스예요. KC 그린홀딩스 하셨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750원에 그 네. 70%예요. 아, 그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실적 올해 좀 괜찮고 올해 실적이 네. 괜찮고 그리고 네. 그런 환경 쪽, 네. 그 탄소 쪽이 괜찮은 네, 맞아. 것 탄소 쪽. 네. 네, 근데 안 가잖아요. 네, 아 근데 기다리면 뭐 가겠다는 생각으로 샀는데. 예, 네, 맞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네.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거? 내년 뭐 길면 한 내년 2월 정도. 뭐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거 사신 이유가 그런 모멘텀, 뭐 환경적인 부분,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네. 이 회사의 모멘텀을 보고 사신 건가? 아니면 이 회사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사신 건가?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 그 다음에 내가 비중을 네. 70%까지 끌고 갔던 것들은 내가 확신이 섰기 때문에 비중을 늘린 거잖아요. 네. 그 이 늘린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실적이 그 좋아지고.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탄소 관련 환경 네. 쪽 그런 이슈도 네. 많이 있고 네. 일단 그 두 가지가 제일 크고요. 누가 사라고 하진 않았나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래 잘 판단하셔갖고 네. 이 종목 매집이 잘 됐어요. 네. 누가 아, 그리고 샀어? 가격적으로 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좀 가격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좀 사이클로. 예. 예. 이걸 날바닥이라 그래요. 네. 예. 날바닥은 뭐냐면 가격을 몇 년 동안 지켜준 거야 이 가격을 바닥을. 바닥을 네.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날바닥이라고 하거든요. 바닥을 되게 많이 이렇게 잡아준 거를 횡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항상 횡보하고 폭등을 하거나 급락을 해요. 네. 그게 변곡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네. 매매가 둘 중에 하나의 변곡점을 잡아요. 위로 강하게 올라가거나 강하게 떨어지거나. 네. 근데 위에서 강하게 버틴 것들은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내내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거의요. 네. 고점에서 횡보는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횡보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갈라는 힘이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확률이 되게 크고 바닥에서 네. 횡보했다는 건 뭐예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틀을 확률이 되게 커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업황의 사이클, 그다음에 가격 이론의 바닥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서 살을 붙이는 거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라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환경적인 네.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그 폐기물 아시죠? 네. 폐기물이 아마 내년에 되게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네. 더 많아요. 그다음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두 번째 하나를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실적 베이스가 나쁘진 않아요. 턴 어라운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네.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이유는 턴 어라운드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좋아질 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네. 뭐냐면 기술적 부분. 이걸 누가 많이 산 사람 있냐 없냐 흔적을 보는 거죠. 근데 있어요. 네. 작년에 10월에 거래가 급증했을 때 있잖아요. 네. 여기가 메인이에요. 요거 거래 있죠? 네.
이 거래. 부자들은 미리 땅을 사요, 나중에 사요? 제일 쌀 때 사고 기다리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먼저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네. 거래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이 가격은 누가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돼요. 1차 6,8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고 시간이 더 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도 그때 넘어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개굴 개굴. 팍팍.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진짜 찐팬이시나 보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신성홀딩스요. 아, 신성홀딩스 하셨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 5,500원, 비중은 네. 15%.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거 사고 네. 좀 수익이었다가 계속 빠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들고 가도 되는지 해 가지고. 네. 아, 그래. 들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왜 좋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왜 들고 가라고 그럴까? 올라갈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KC 네. 그린홀딩스 금방 상담하는 거 봤잖아요.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신성홀딩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리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식품 관련주들은 신성식품 막 이런 식품 관련주는 내년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뭐 에너지 쪽도 문제 있고 먹거리도 문제 있고 식품값 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마트 가보면 저 체감을 네, 하시지 네. 않을까요? 네, 맞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내년에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보면 혹시 운전하세요? 네. 기름값 우리 기름값이 우리 연초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느끼시죠? 네. 물가가 다 올라가요? 네. 그다음 먹거리 관련주도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네. 올 겨울은 되게 추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의식주 관련주 먹거리 입고 놀고 막 이런 거 쓰는 생활의 의식주 관련주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네. 관련주가 하반기는 4분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이 신성홀딩스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수익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목표가는 7천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아, 7천 원이요? 네, 그때까지 끌고 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면 모르겠지만 기관이 계속 사죠? 네네. 계속 사요, 안 사요?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잖아요. 막 많은 수량은 하지만 하루라도 안 빼놓고 계속 들어오죠? 네네. 왜 그럴까요? 아, 그거 보고 사고 있는데. 아, 맞아요. 싸니까, 좋으니까. 네네. 좋지 않으면 사진 않아요. 근데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수가 높기 때문에 네. 다른 건 다 팔아도 가격의 메리트나 업황의 턴 어라운드 종목이나 실적이 좋은 것들. 이거 실적 되게 좋아요.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네. 시가총액 작은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이 회사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성식품 쪽을 잘 보거든요. 근데 네. 홀딩스 관련주도 저평가예요, 지주사 쪽이랑. 그러니까 이쪽도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들고 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세요. 7천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까지는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훌딱 가버렸네요. 시간이 좀 아까운데요. 2부 때는 좀 더 많은 분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상담할 거니까요. 잠깐 10분 후에 차 한 잔 드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